SBM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좀 나와 있습니다. 웨스턴 와킨스 원투얼 그리고 스트럭처드 SBM, 소프트맥스 이렇게 각각 SBM 중에서도 멀티클래스 SBM 중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맥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소프트맥스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이또 값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. 상당히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, SBM보다 좀 속도가 좀 느린 듯한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실 느리진 않습니다. 엄밀하게 비교하면은. 그리고 L2 Regularization Strength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Regularization Loss를 지금 람다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했었죠. Regularization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건데, 이 람다 값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값이 그때의 변화되는 상황도 지켜볼 수가 있고 보이죠? 이것만 조정하더라도 벌써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거는 보이죠? 그리고 스텝 사이즈도 역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아주 크게 해서 왕창왕창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드는 거니까 아마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여기 있는 것들 꼼꼼하게 한 번씩 조작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지난 몇 개의 과목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자료입니다.